진짜 많이 다녀요.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국주 씨가 이제 처음 저랑 이제 딘딘 씨랑 네. DJ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네네. 때 솔직하게 느낌이 어떠셨는지 들어보자. 솔직하게. 네. 아, 스비스에서 나를 빼고 이들을 넣? 아니. 아니 자기 프로에 넣은 거 아니잖아. 시간대가 너무 다르잖아. 정소민 씨가 하자. 어. 우리 러브야 러브. 정소민 씨 여기 오라고 해봐요. 잠깐만 얘기 좀 하게.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주세요. 자, 딱 딘딘이랑 김상혁이 라디오를 해. 내가 누나한테 얘기했잖아요. 2시 12시에서 2시야 어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사실 아 근데 제가 장난은 쳤지만 네. 아 그래도 SBS 되게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전혀 다른 데서 모신 게 아니고 네. SBS에서 굉장히 라디오를 오래오래 또 해주셨고 그쵸. 또 우리 배 PD님도 우리 딘딘 씨를 되게 예뻐했었잖아요. 저랑 라디오 할 때. 그래서 아 결국에는 또 우리 PD님이 의리 있게 또 챙기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딘딘 씨가 이제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.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. 아니야. 아 누나 너무 바쁜데 라디오 하면 너무 힘들겠지? 내가 집중을 라디오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죠. 예. 그래가지고 너 그랬어 딘딘아? 내가 그랬어 누나한테. 내가 라디오에 집중을 못하는데. 나한테는 하고 싶다고. 하고 싶은데 내가 집중을 못할 것 같다. 왜냐면 이게 재밌다.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. 근데 이제 확실히 본인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뭔가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던 거 기억나요? 그래서 넌 라디오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라고 했는데 하고는 싶어 그래서 그럼 해 하고서 그때 가서 너무 힘들면 정리를 하는 거고 우선은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. 응,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고 했죠. 자 지금까지 들어봤어요. 밖에서 조금 대기하면서 네. 들었잖아요. 어때요?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. 아 진짜 하지 마라. 이렇게, 진짜. 아니 이렇게 파이팅 넘쳐야 될 시간에 톤 자체가 10시 누나, 11시로 가면 안 되죠. 누나 우리는 약간 포스트 컬투쇼로 티키타카예요. 아, 우리 톤 안 올려. 아니 저희는 지금 밖에서 무슨 얘기냐면 네. 오빠네에서 다시 언니네로 바뀔 때 연락 달라고 그랬어. 하지 마 왜? 진짜. SBS 끝이라며. 난 안 해. 난 안 할 거야. 아직 미련을 못 버렸네. 난 안 해. 난 안 해. 내가 사주 봤는데 내가 여기 안 맞대. 아 목동이랑? 안 맞대 안 맞대. 지금 차가 고장 났는데 목동으로 고치러 와야 되는데 SBS 근처라서 안 온대. 이 근처에 제가 가는 데가 있어요. 잘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거길 못 오고 있어 지금 내가.